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이 중국에서 오는 이 갱생이 모자반이 우리 송정 바다까지 진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이름은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갱생이 모자반입니다. 지금부터 쭉 다리면서 촬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딱 갱생이 모자반이 이게 제주도에서도 한번 진짜 너무 많이 밀려와 가지고 진짜 너무 시끄러웠는데 우리 송정이까지 이렇게 우리 한국까지 와 가지고 송정 해수욕장까지 이래 뜨피가 있습니다. 진짜 양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열흘만 있으면 해수욕장 개장을 할 텐데, 하루속히더라도 해운대 구청에서는 빨리 사람 동원을 해서 빨리 좀 치워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많습니다. 지금 모래 속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 있습니다. 모래 속에까지 파놔야 하겠습니다. 아, 또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이렇게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 많이는 안 나왔는데 하루 밤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와, 또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모자 갱새반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여기 제주도에서도 유수에 한번 나왔었는데 사람 인력을 갯바위에서는 제주도에서 그렇게 많이 채웠습니다. 지금 저 밑에까지 죽도공원 앞에까지 지금 백사장까지 딱 돼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고 지금 봅니다. 이렇게 모래에 이렇게 파묻히고 있습니다. 모래에 파묻히고 있고요. 이게 지금 모래에 이렇게 많이 파묻혔습니다. 요거 위에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위에 올라오면은 물컹물컹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체가 너무 많이 뭉쳐가지고 물컹물컹합니다. 진짜 이런 거는 영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 구청에서는 빨리 사람을 어떻게 동원을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조금 치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속히 한 열흘만 있으면 개장을 할 텐데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할 텐데 촬영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